몇몇 노래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모의커뮤니케이션, 지배적인 감정적 기분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어떤 리드미컬한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아가 아니라 이즈. 그것이 중요한데 뭐만큼이나 중에 의사소통, 전달, 모의 전달, 가사의 전달만큼은 중요하다. 그치? 많은 블루스송들은 네, 이런 카테고리, 이런 범주 안에 있는 거죠. 디스파이 도움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차이? Implied. 암시된 뭐에서. 장르와 정통에 의해서, 네, 암시되는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가져오죠? 그것은 안전하다. 말하는 건 안전하다. 뭘 말하냐면, 성공적인 전달, 그, 글에 대한 전달이 항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공적인 그 노래하는 공연에서 항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가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충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 장르에서, 근데 어떤 장르냐면 이 가수어 기대되고 예상되어지는, 뭐가 기대되는, 가사가 이해될 수 있는 게 기대되어지는 장르에서도 뭐 같은 오페라나 아트송과 같은, 아트송은 또 뭐라고 하니, 가곡, 가곡과 같은 곳에서도 더 많은 곳이 있다. 뭐 어떤 더 많은 곳이 있어? 고잉은 진행되고 있는, 그죠? 더 많은 있다. 아, 이 사람인 때문에 호주의 그 소프라노 이 사람이 때때로 비난받았죠. 뭐 때문에 비난받았어? 안 좋은 발음 때문에 비난받았죠. 왜냐하면 그녀가 바꿨는데 몇몇 모음의 소리를 바꿨던 거죠. 약간 바꿨던 거죠. 하지만 이런 단점이 by from b 가 뭐니? by from b 금지를 막다지. 그리고 네, 수동태로 나오면 조심하시고요. 원어블라이 부성사도 나오면 조심하고. 다시, 그러나 이런 단점이 막지는 않았는데 그녀가 여겨지는 걸 막지는 않았죠. 뭐 중에 하나로 여겨지냐면 가장 위대한 오페라 가수, 20세기 가수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걸 막지는 않았던 거죠. 가서도 또 다른 게 있다, 중요한 게.